오늘은 양평과 여주의 경계에 있는 여주 파사산입니다. 네, 이포보에서 1km 정도 걸어가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은 230m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산입니다. 파사산 정상에서 남한강이 한눈에 잘 보입니다. 주변에 이천 원적산, 양평 용문산, 양자산, 추읍산 등이 잘 보입니다. 파사성은 신라의 5대 파사왕이 처음 쌓았고 임진왜란 때 낡은 성을 보수 증축하였습니다. 그 2017년에 이 파사산 성벽을 복원하고 보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주 파사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산행 후에 점심 먹을 곳에 주차를 지금 했습니다. 파사산이 230m밖에 안 되고요. 올라가는데 한 1km 정도입니다. 이포보 전망대가 보이네요. 등산로가 이포보 쪽과 지금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요, 이포보 옆 주차장 출발해서 파사산 정상에 갔다가 수호사 마을길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함께 할 친구들 이름을 소개시켜 주세요. 하얀게 밀코 5살, 인절미 아코 10살. 야, 오늘 신났네. 500m 올라오니 파사성이 잘 보입니다. 일부는 그냥 막 깨물지 마, 아니야? 저 위에 올라가면 땡볕이야. 그늘은 여유가 많이. 파사성 안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에 올라서면 추락 주의. 파사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따가 만나. 출발하시죠. 여기는 거북이 느림목길입니다. 수호사? 마을 코스로 가는 거잖아. 여기 길이 괜찮네. 여기가 이제 식당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녕. 잘 올라가네. 수호사 다 왔네요. 지금 큰 도로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800m 정도 가시면 됩니다. 우와, 사람 진짜 많다. 가격을 올리는 데서는 양을 엄청 썼는데. 잘 끌려.